누구나 이런 경험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가방 하나 사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컴퓨터를 켤 때마다 가방 광고가 뜨고, 집앞 마트를 지나가면 우유가 떨어진 건 또 어떻게 알고 휴대폰으로 우유 할인 광고 문자가 날아오고, 유튜브에서는 어쩜 그렇게 내 관심사만 쏙쏙 파악해서 관련된 영상을 추천해주는지. 이런 마법 같은 일이 가능해진 이유, 바로 빅데이터 때문입니다. 이미 지금 우리 생활과 산업 전반에 걸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큰 힘을 발휘할 기술, 빅데이터 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빅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수치와 문자, 영상 등 모든 데이터가 포함된 대규모 데이터로, 말 그대로 빅, 대용량의 정보를 다루는 기술을 말합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소셜 네트워크가 보급되면서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KT 경제경영연구소가 2015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분 동안 전 세계에서는 2억여 건의 이메일이 발송되고 있으며, 330만여 건의 페이스북 콘텐츠가 공유되고 있고, 410만여 건의 구글 검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단 1분 동안 말입니다. 빅데이터 산업은 바로 이런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해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활용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막힌 구간을 피해서 빠른 길로 안내하는 티맵 서비스나 나의 관심 상품을 알아서 추천해주는 큐레이션 서비스도 바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이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 범죄가 일어날 것인지, 누가 재범을 할 것인지를 미리 예측해 범죄율을 20에서 30%나 감소시키기도 했으며, 스웨덴 자동차 회사 볼보는 50만 대 가량의 차가 팔린 뒤에야 알게 됐을 결함을 미리 포착해 수정함으로써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 미국의 한 병원에서는 앞으로 환자들의 진료 정보를 분석해 환자가 미래에 겪을 수 있는 질환이나 증상을 미리 예측해 예방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쓰임새가 무궁무진한 빅데이터. 그렇다면 빅데이터와 관련된 직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빅데이터 분석가가 있습니다. 디지털 사이언티스트 혹은 데이터 과학자로도 불리는 빅데이터 분석가는 대량의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해 그 속에서 트렌드를 읽어 부가가치가 높은 결과물을 산출하는 일을 합니다. 또 데이터를 분석해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나 시장 경제 상황 등을 예측해 더 나은 서비스나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서울의 올빼미 버스를 들 수 있습니다. 심야 시간에 시민들이 이용한 택시 승하차 위치 데이터 500만 건과 지역별 통화량 데이터 30억 건을 분석해 심야 시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노선을 찾아낸 것입니다. 빅데이터 분석가들이 이렇게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수십 테라 정도의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빅데이터 엔지니어도 있습니다. 데이터는 미래의 석유라고도 불리는데, 빅데이터 엔지니어는 이 석유를 빅데이터 분석가나 과학자들에게 잘 가져다 주기 위해 송유관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일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 밖에도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플랫폼을 개발하는 빅데이터 개발자부터 데이터를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관리하는 데이터 사서, 정보의 홍수 속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볼지 결정하기 힘든 현대인들에게 데이터를 수집한 뒤 그중 그 사람에게 가치 있는 정보만을 필터링하여 가공, 제공하는 전문가, 빅데이터 큐레이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빅데이터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함에 따라 더 다양한 직업군이 생겨날 것이고, 빅데이터 관련 전문가는 더 큰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빅데이터와 관련된 기술은 어디서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 사업인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을 통해 무료로 관련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국가직업능력표준 중분류 기준 빅데이터와 관련된 훈련을 운영하는 공동훈련센터는 정보기술 분야, 금융보안원,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삼성 SDI, 차세대 융합콘텐츠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정보기술연구원, 한국전기산업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과학기술원, 문화콘텐츠 분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산업환경 분야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 한국상하수도협회, 디자인 분야 한국디자인진흥원, 스마트팩토리 분야 삼보모터스, 기계장치설치 분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부동산 분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요업재료 분야 한국세라믹기술원 등이 있는데,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을 통해 빅데이터 관련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래 ICT 산업을 선도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빅데이터 산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